자, 교과서 69쪽의 세 번째 영상. 자, 이걸로 69쪽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대인들이 야생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해 보라. 이거였었지. 자, 그 다음. It is no surprise. 놀라운 건데, no니까. 놀라울 일이 아니다. 뭐가? 타이거, 호랑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fear, 두려움. 있는데 ed가 붙였으니까 feared 해서 과거 분사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worship은 숭배 근데 뒤에 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 숭배의 대상이었다 숭배를 당하는 거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타이거는 숭배를 당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무서움을 어떻게 무서움의 대상 존재가 타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feared and worshipped by 누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for century. century 하면 100년이야. 근데 뒤에 es가 붙어서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시제다. 그렇지? 현재 완료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호랑이는 수백 년 동안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거. 그것은 어때? 놀랄 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 stand. stand라는 건 여기서는 서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존재한다. as, 뭐뭐로서, 뭐로? symbols. symbol. symbol이라는 건 상징. 뭐의 상징? 힘과 courage. 용기의 상징.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존재했다. 누가? 호랑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standing에서 college는 누구를 수식하니? 그렇지. 호랑이를 수식하지, 호랑이를.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선생님, 자, 해석을 다시 하면 어때? 호랑이는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존재했다라는 것은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해석하는 순서를 잘 보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해석했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먼저 해석했어. 그래서 얘가 어때? 이 문장의 주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진주어라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동사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사고. 자, 그래서 어때? 요거를 가주어라고 하고, that 이하를 요거를 진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진주어, 여기서는 that부터 college까지. that부터 college까지. 여기가 진주어지. that부터 어디까지? college까지. 자, 너무 길다. 지금 주어가 이만큼이지. 그리고 동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면 주어를 뒤로 보낸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단 얘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단 얘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돼?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is no surpris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주어야, 얘들아. 주어가 이만큼 길어. 근데 어때? 동사가 딸랑 한 단어니까. 이거는 문장으로서 좋은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요 자리 어때? 요 주어 자리에 여기다가 누구를 준다고? 요 주어 자리가 너무 기니까 주어를 빼고 요 자리에 is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it만 두면 어때? 주어가 없어지니까 긴 주어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뒤로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문장이 뭐가 됐어? 요거잖아 지금. 그지? 요 문장이지? 그래서 어때? 요 it을 뭐라 그런다고? 가주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가주어는 어때? 가짜 주어라서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standing부터 college까지는 어떻게 원무하면서 동시에 몸한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앞에 나오는 tiger를 수식한다.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 어떤 사실이야?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사실,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고대 rock painting, rock painting은 돌에 새겨진 그림, 그러니까 이걸 암각화라 그러지. 고대 암각화에는 features,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뭐를? 이미지를. 무슨 이미지? 타이거. 호랑이의 이미지를. 뭐로 보여준다고? 얼마나 closely, 가깝게 타이거가 relate,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와? 인간과. throughout history, 역사 전체를 걸쳐서. 그렇지, 역사 전체를 걸쳐서. 그래서 호랑이가 어때? 고대 암각화에서는 호랑이의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방금 밑줄 친 요 부분이 앞에 나오는 the fact, 그 사실과 같은 거지. 그래서 동격이야, 동격. 동격, 같다 이 말이야, 같다. 같다. 그래서 fact를 뭐 한다? 그 사실인 거, 그 사실이 뭔데? 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다. 그 사실이 뭐야? 이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주어는 요거, 동사는 요거. 그래서 그 사실은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How closely, 얼마나 가깝게 호랑이가 연관되어 있는지 사람과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이 부분은 자 앞에 나오는 the fact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없다라고 일단 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사실은 보여줍니다. 뭐를? How 아까 했었잖아.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뭐를?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또 여기서부터 주어 얘가 동사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지? 그렇지. 목적어 보여주는 걸 뭘 보여줘? 뭐뭐 한다라는 것을 것을 관련되어 있는지를 을을 이가 붙으면 목적어라 그랬지. 그래서 자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자,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 사실이 뭐였어? 아까 요 부분, 생략되어 있는 요 부분. 선생님 하얗게 처리한 거. 어떤 사실? 고대 암각화의 호랑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거. 그 사실이 보여줍니다. 뭐를? 얼마나 호랑이가 사람과 역사에서 밀접하게 related, 관련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하고 많이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어때? 돌에다가 그림으로 새겼겠지. 관련이 없으면 그림 같은 거에 나올 리가 없을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라는 요 부분까지가 자 10번 문장까지가 자 69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70쪽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